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당초 안보다 9,265억 원 감액된 469조 5,25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악의 고용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성과 부진 등의 이유로 일자리 관련 예산이 6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이 밖에 경기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 예산은 4년 만에 증액됐습니다. 염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0조 원 넘게 늘어난 469조 5,75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70조 5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이 삭감되고 4조 3천억 원의 새로운 사업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크게 깎인 예산은 정부가 야심차게 늘렸던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입니다.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보다 약 6천억 원 삭감된 23조 원으로 확정됐는데 특히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 예산의 삭감폭이 가장 컸습니다. 취업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달간 지원금을 주는 예산과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받는 장려금, 청년이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도 돈을 보태주는 사업 모두 400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반면 SOC 예산은 심의를 거치며 대폭 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18조 5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1조 2천억 원 늘어 19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SOC 예산 19조 원보다 약 4%가량 늘어난 수치로 SOC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차원으로 SOC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 분야 예산과 저출산 대책 차원의 아동수단 관련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특히 혁신 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수소차와 스마트 공장 예산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조선 부품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신용보증, 기술보증기금 출연액도 74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